네, 보아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녕하세요. 그 아산에 주택을 보러 왔는데 본인이 산 물건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뭐 땅이라든가 건물. 아, 얘는 이제 대지가 70평 되고요. 70평. 예, 네, 건물은 2층이고 네. 단독이고 네. 1층에 두 집. 1층에 두 집. 방이 네. 몇 개예요, 1층이? 1층이 방이 두 개고. 네. 그러니까 13평형? 네, 두 개 나오고. 네. 예, 2층에는 30평. 네. 아, 그러면 새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아, 얘가 이제 전세 하나 있고요. 전세. 전세 예, 전세를 2,500에 해 가지고 이제 대출하고 전세 해 가지고 이제 내 돈은 이제 없죠. 들어간 게. 네, 네. 그리고 조금 들어왔어요, 몇 배. 아.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구는 이제 월세를 냈어요. 월세 얼마예요? 330. 330. 그러면은 총 2,800에 30이 남는 거네요, 1층에서? 예. 네. 아, 그러면은 2층은 어떻게 돼, 운영하고 있어요? 아, 2층은 방 3개인데, 네. 쉐어하우스 식으로, 아. 예, 네, 이쪽에 공장이 많고 해가지고, 외국인들도 아. 많이 해가지고, 네. 많고 해가지고, 숙소로. 숙소로? 예, 네, 제공을 아. 해요. 네네. 방이 3개인데, 네. 방 2개를 이제 각각 세내고, 그 다음에 방 1개는 네. 남겨놓고 내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해서. 아, 관리. 예. 네, 그럼 방 하나당 얼마씩 받고 있어요? 2인 기준으로 20만원인데, 지금 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15만원. 아. 그리고 방이 2개면 30만원. 아, 그럼 무보증금에 15만원? 아니요, 300에. 300에? 예. 네. 그러면 총 600에? 30. 아니, 여기 한 회사라 300에 아, 그래서 지금은 30 네. 받고 있어요. 300에 30. 예, 그리고 네. 1인 추가 시 5만 원 더 받고. 아, 그러면은 다 합하면 2,800에 300. 300이 들어갔으니까 3,100에 그쵸, 60이 그쵸. 들어오는 거네요. 그죠? 60 더 넘죠. 어, 아, 30. 어, 네, 60. 60.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감정가가 얼마 정도였어요? 예, 감정가가 네. 2천 아, 2억 3천인데. 2억 3천. 네. 네. 내가 1억 2,500에 낙찰 받았어요. 와, 엄청 싸게. 그래요. 엄청 싸게 받는데? 그래요. 대출은요? 대출은 1억 나왔어요. 아, 그러면 지금 대출 제하고도 투자금이 엄청 들어온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몇백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이자 나가도 월세 한 네. 37, 8만 원 남는 와, 것 같아요. 대박. 차익, 아, 차익, 제일 중요한 게 차익이다. 차익이 얼마 남았어요? 차익이 네, 뭐 한번 들어가실까요? 저 차 예. 안에 차 들어오네요. 최소 뭐 네. 7, 8천은 보고 있거든요. 7, 8천에 네. 투자금이 거의 안 들어간 상태고. 근데 어차피 나는 뭐 이거 팔 생각도 네. 없고 뭐, 아. 뭐 3억이 되든 그때까지 네. 기다리면 되니까 대박. 시세 차익은 아직 네. 뭐 가늠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자 1층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어디고? 여기 아. 이제 1층인가요? 네. 지금 살고 있는가 네, 보네요. 네, 살고 있어요. 아 여기가 네. 하나 13평이고 방 두 개. 네. 진짜 2층짜리 주택이라 땅도 여기 여기는 보니까 엄청 넓어요. 그리고 네. 여기 텃밭 조금 있고. 예, 네, 텃밭. 예. 네. 텃밭은 여기 누가 쓰는 거예요? 이거 네. 나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못. 이거 뭐 못 하니까 여기 옆에 식당에 식당 예 부지런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심어서 네. 좀 해서 드시라니까 고추를 여기 심어놨어요 옆집에 여기 식당 하긴 우린 건물주가 이런 거 안 하지 네. 요거는 내가 네. 진짜 처음으로 오, 되게 싱싱한데요 이거 심었는데 네. 처음에는 나는 안 크는 줄 알았지만 그래서 잘 크네요 금방 큰데요? 예, 옆에 할머니가 저번에 따 드셨다 하시더라고 진짜? 내가 예, 드시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주택 사는 어떤 가장 큰 예, 메리트가 아닐까 여기 이제, 네, 여기가 이제 예. 또 하나 집 할머니는 10년 넘게요 아 10년 넘게 예. 아 좋네요 벌써 이제 근데 새가 금방 다 나갔네요 수리하고 예. 아, 진짜 대박이다 37만 원이면 근데 사실 이런 2층 주택을 1억에 산다는 것도 놀랍고 그죠? 아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네. 그때는 네. 이제 네.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네. 우리 이제 대표님한테 배우는 게 네. 지역 편견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 같으면 이거는 막 상상도 못하지 어떻게 시골 와서 이런 집을 사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회동을 많이 하면서 지역 편견을 없애니까. 네. 대표님 항상 그러잖아 지역에서 1억을 버나 서울에서 1억을 버나 그렇죠 똑같은 금액인데 왜 그렇게 힘들게 버는지 모르겠다 그걸 내가 이제 딱 명심을 했어요 기억하고 그러고 나서 이물 예, 보는 거라고 그럼요 서울에서는 네. 이 차액 볼 수가 없죠 자 이번에는 2층 올라갑니다 진짜 2층. 이게 진짜 네. 아 2층도 저도 한번 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항상 2층에서 내려올 네. 때는 아 네. 내가 건물주다 그런 느낌이 와요 그렇죠
2층에서 이제 내려올 그치, 그치. 때, 네. 야, 역시 내가 건물 좀 맞구나. 아, 그치, 1층은 이제 건물이 아니지. 시간 난다니까요. 네. 아, 네, 깔끔해요, 진짜. 이것도 다 수리를 한 거죠, 이 문도. 예, 이거 샤시를 다 네. 했어요. 근데 문도 되게 좀 고급스럽고, 약간 시골 느낌이 안 나요. 네, 아, 좋더라고요. 네. 나도 이거 처음으로 이렇게 투자해가 인테리어 이렇게 크게 하는데, 요것도 하신 건가요, 샷시? 예, 네, 요거 했고. 아, 요것도 했고. 창문이 많아가지고 샷시값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 샷시 얼마나 들었어요, 수입이? 1,500 들었어요. 아, 샷시값만? 네. 이거 골드 아. 보세요, 이거 중문. 어, 금빛. 대표님 좋아하시는 금빛. 스파레드 느낌 나는데? 야, 일부러 해. 일부러 내가 이거 금색으로 다 했어요. 그리고 이거 몰딩도 봐요. 몰딩? 몰딩도 그러네요, 골드. 다 금색이네요. 여기가 이제 방 3개 30평대고 이 아침에 이제 네. 커피 한잔 딱 타서 거실에서 여기 밖에 보면서 네. 하, 이때가 진짜 야 좋다 너무 좋다 야, 그러네요 네. 완전 진짜 힐링되네 여기가 이제 바로 앞에 영인산 휴양사 있죠? 휴양님 5분이면 요 도착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럼 보아님이 쓰시는 방이 어디예요? 여기요 아 여기 여기 보세요 내 서재 와 방도 엄청 넓네 내 꿈에 그리던 아, 서재 꿈에 어 그러네요 맥북 있고 일회방을 하기 위한 여, 내 어, 처음으로 여기 내가 노트북 삼성 걸 샀는데 네네. 이사님이 이거 아. 널이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가 바로 이거 맥북으로 바꾼 거예요 네. 그러네 야 근데 맥북이 핑크색이네요 너무 이쁘죠 네네 네. 요 색깔 때문에 좀 작은 거 샀어요 큰 아, 거는 네네. 이 색깔이 없더라고요 색깔이 핑크핑크하고 아, 확실히 좋기는 좋아요 네. 맥북이 아 맥북 좋죠 예 얘는 좀 예, 잘 안 넘어가는데 네.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네. 이거 다 열어보면 너무 좋죠 바로 여기 정류장 아 그러네 바로 앞이니까 예 야 좋다 아 좋아요 꿈이 이제 내 책상 하나 있고 네. 서재실 근데 진짜 이뤘어요 야 대박이다 내 서재 저도 앉아서 공부하고 싶어지는데요 네. 그러면 화장실 한번 볼까요? 와 화장실도 크죠 아, 여기가 화장실? 응 야, 화장실도 엄청 크네요 수리도 여기를 어떻게 수리 손보신 거예요? 어디 어디? 네 이거는 전체 다 했어요 아 전체 여기 건물이 너무 네. 낡아가지고 네. 완전 싹 다 했어요 그럼 샤시값만 1200이고 다른 1500. 1500이고 이런 도배장판이랑 화장실은 수리 얼마나 들었어요? 아 요거는 그 다음에 토탈로 해가지고 네 토탈로 예, 1600 들었어요 전체 1600? 여기 2층에 아 그러면 샤시 플러스 하면 3000만원 정도 그래서 3000에 네. 3000에 했어요 아. 위에 방수 있죠 우리 네. 옥상이 넓잖아요 네, 방수값이 500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싱크대 이것도 커가지고 네. 좀 많이 들었어요 아. 싱크도 280 싱크대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보세요 싱크대도 아, 네. 깔끔하네요 예 네. 카페 식구들이 또 밥 먹고 있는데 네. 그래서 네. 진짜 많아요 뭐 50명 와도 돼요 단체 네. 아 얘는 이제 인덕션도 이렇게 해놨네요 예 네. 여기는 외국인들이어서 밥을 해먹고 그러면 이제 저쪽에 방 하나에다가 그다음 이쪽 방 하나 네. 그 둘 다 이제 330 예 이쪽 방은 아. 좋아요 베란다까지 있어 방 하나인데 지금 볼 수는 없죠 좀 지저분할 건데 네, 그냥 여기는 이제 다음에 보는 걸로 할까요? 열 수는 있는데 아니 청소 안 했을 것 같아 네, 그럼 옥상 한번 볼게요 2층은, 예. 2층은 다 벗고 예. 야, 근데 저기 다시 한번 봐도 좋다 그게 옥상입니다 옥상이 방수가 깔끔하게 돼 있고 이것도 이제 원래는 안 돼 있었는데 깔끔하게 방수를 한 거죠 그럼요 완전 이제 한번 저 영인산 바로 영인산도 보여주고 여기가 바로 앞에 영인산 너무 우리 좋습니다 야자수 야자수는 이거 뭔가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한번 볼까요? 저번에 네. 고기를 한번 옥상에서 구워 먹었는데 네. 바람이 너무 세더라고요 탭을 이걸로 해가지고 네.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요 정자를 하나 샀어요 어 정자 네 정자 사면서 네. 저걸 내가 서비스를 하나 받았어요 어 서비스로? 네 이게 진짜인가요? 진짜 아니에요. 써봤죠. 근데 너무 멀리서 보면 어. 진짜 좀 이시 보여요. 그래도 이제 아, 크리스마스 때 불 좀 네. 여기다 걸어놓고 하려고. 아, 네. 인조네요. 네, 인조예요. 지금 이제 카페 식구들이랑 우리 회원분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모기장도 있고. 좋아요. 그러면 이 바닥도 방수를 아까 500만원 들었죠? 네, 우리는 이 대지 평수가 커가지고. 그리고 이제 계단 있지. 여기 네. 또 창고 위에 또 그거 이거
또 있거든요. 창 1층 창고에 네. 요거 방수 또 하고 해가 500 들었어요. 수리비는 역시 주택이다 보니까 좀 들었네요. 많이 들었네요. 한 거니까 많이 들었네요. 근데 나는 안 아까웠어요. 어차피 시세 차익에서 내가 조금 덜 먹으면 되니까. 역시 부자 마인드. 아유 네. 대표님한테 배운 게 그건데 뭐. 네. 그러면 이 집의 장점을 한마디로 좀 표현한다면. 아이고 우리 이제 도시 생활하면서 힘들고 네. 공기 같은 거 막 걱정하지 않아. 여기서는 진짜 담백해요. 공기가 너무 달달하고 나오면은 스트레스 확 풀리고 너무 좋아요. 아... 최고 최고 최고. 근데 혼자 계시는 거예요? 가족도 안 먹고? 아니 가족도 가끔씩 오는데. 아, 가끔씩 오고? 뭐라 그래요? 아니 좋지요. 우리 남편도 처음에는 네. 뭐 좀 불안불안하고 네. 내가 공부한다고 하니까 이 나이에 네. 뭐 사기 당할까 봐 불안불안했는데 막상 내가 지금 뭐 몇 개를 지금 그렇죠, 뭐 해놓으니까 아 좋거든요. 네. 이제는 그러니까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막 경매에 막 공부 망설이고 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이런 분들한테 그 보아님이 여태 공부했던 어떤 그런 공부 팁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한마디 조언. 중국에서 와가지고 문화 차이 뭐 뭐 맞는 게 한 개도 없었잖아요. 네. 근데 나는 또 이 나이에 컴퓨터 킬지 전원도 지금 진짜 안 켜보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네.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이 길을 선택해서 무조건 밀어붙여요. 밀어붙이는 배짱도 필요해요. 네, 역시 마지막에 배짱이시 밀어붙여라. 배짱 시키는 배짱. 대로 해라. 모르면 해라. 반복해서 해라. 네. 네, 마지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보아님이었습니다. 아이고 이혼에 네. 안 잊을 거예요. 네.